폐지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정도의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그만두기 전까지만 이 문제가 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의 공사 부채로 이제 남겨놓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지하철 기관 부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간 격차 없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 정도의 선불용 교통카드 지급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다 소진한 뒤에는 40%의 할인 혜택, 중고생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교통 취약 지역일수록 소위 역세권이 아니고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 오히려 버스를 돈 내고 고연령층이 타야 하고 역세권의 고가 주택이나 교통이 편한 지역에 사는 분일수록 무료 이용 혜택을 보는 이런 역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표를 따지지 않고 용기 있게 공정의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것처럼 6개 대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지역에서의 도시철도 할인 혜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것이 보편적인 교통복지로 재탄생해서 버스나 지하철, 택시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불용 교통카드 제공이 더 낫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그 고연령층에 대한 접근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연령층은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과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집단적인 노력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개인의 희생도 감내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이 공약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상의했을 때 이 결국에는 지금 유발되는 도시철도 부채나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의 큰 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그 안전망을 치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12만 원 정도까지는 무상 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취지를 밝혔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지하철에만 편중되었던 혜택 또 그리고 대도시권에만 편중되었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명히 형성되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당한 합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을 잘 아신다면은 네 뭐 의도는 뭐 좀 있는 거를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문제를 사실 그게 처음에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게 중심에 서가지고 정치권이 표의 유불리가 있을까봐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문제다. 그리고 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들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신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지하철에 편중된 어떤 혜택 문제를 버스에도 확장시켜보기 위해 가지고 70세 이상은 버스를 또 무상화하는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거는 논쟁이 커져야지만이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혁신당이 먼저 총대를 매기로 했다. 그리고 아까 그 결국에는 12만 원짜리 사실상의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는 교통카드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무상 이용을 하는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패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실버 일자리로 지하철 택배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사실 유상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또 의견 제시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장을 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완성된 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소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일부 오해하는 여론을 맞는다 하더라도 논의의 장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하철 부채가 이미 누적된 게 서울 지하철만 10조 원이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비 투자는 예정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지하철 적자 규모가 8천억이라 얘기하지만은 또 버스 적자 규모가
지금 서울에서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입장에서는 버스까지도 지금 이제 조세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총액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 서울 시민들, 특히 서울의 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이 늘어난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서울의 비역세권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뭐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은 큰 변화는, 총부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지방에 혜택이신 분들은 또 오히려 이런 교통복지 혜택이 더 확대된다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그 고연령층의 복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조금 더 책임을 높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